동풍이 불면서 오늘은 기온이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부산의 낮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부산과 거제에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지니까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 내륙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서부 내륙은 하늘 표정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밀양은 18도, 거제는 17도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17도, 김해와 양산은 18도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5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고요. 모레 오전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평년과 비슷해서 포근하겠습니다. 이후로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기상상황 좋은 편인데요.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